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피원 어머니를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피원 어머니입니다.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머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에서 리더랑 보컬 맡은 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피어나머니를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게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어나머니와 러브게임 오늘 첫 만남인데 네. 어떻게 오면서 두 분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좀 파이팅 했나요? 네, 네. 파이팅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전에 계속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기호 씨도 봤어요? 네, 봤죠.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아니, 누구 회를 보셨어요? 그 엔하이픈. 아, 엔하이픈. 네네. 네. 우리 태호 씨도 엔하이픈 거를 보셨다고. 그래. 아. 그래서 아니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살짝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노력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선배님을 너무 뵈고 싶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기대감을 한껏. 네네네. 좀 부담스럽네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꿀디 체디를 만나셨잖아요. 주헌 씨하고 형원 씨를. 네. 그분들도 굉장히 잘 챙겨줬죠. 맞아요. 네, 예, 그분들도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 네. 예. 아, 오늘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피어나머니 이번 앨범 활동 마무리가 러브게임 이잖아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은지 아니면 좀 아쉬운 게 있는지 어때요? 저는 잘 한 것 같다고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았다. 훌륭했다. 이 정도면은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또 뭐 초동 판매량이 8만 장을 훌쩍 넘겨가지고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예, 우리 리더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8개월 만에 컴백 한 거라서 네. 이제 사실 좀 걱정한 마음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8만 장 이제 초동을 넘었다고 들었으니까 뭔가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준비한 만큼 보답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네. 감사한 마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희 피스 여러분들한테. 아, 그렇죠. 피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나머니가 또 콘서트 연습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스들이 좀 많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스포해 줄 거 있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다. 피스들 이런 거 기대해 달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무대를 이제 관객 있는 무대를 많이 못 써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이제 수록곡 안무들이랑 이제 저희가 못 보여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투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태호 씨 뭐 해줄 얘기 있어요, 우리 피스들한테? 네, 이런 수록곡 무대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저희의 아주 특별한 무대도 준비돼 있으니까 스페셜 무대 스페셜 무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궁금증이 확 가네요. 태호 씨가 뭐 이게 솔로 무대가 될지 유닛 무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뭔가가 있다는 거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피어나모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팀명이 다섯 글자 피원하모니 이렇게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과 몬스타 X 이렇게 네. 또 예전에 선배님들 중에는 다섯 자 팀명이 누가 있었는지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음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톡톡 튀는 멜로디에 상큼한 비주얼을 더했습니다. 여신미모 자랑하던 헬로 비너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헬로 비너스 차 마실래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 비너스의 권나라 씨가 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든가 불가사를 통해서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피오나모니의 특이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로 데뷔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요. 예. 어떻게 본인들이 영화로 데뷔할 걸 예상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꿈도 못 꿨는지 어때요? 아예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전혀. 아예, 네. 전혀. 네. 아니 그러면 연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그 느낌은 어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네. 어땠어요? 일단 연기라는 게 접하는 게 저희가 진짜 예상도 못해가지고 너무 신선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에. 저희가 연기를 거의 두세 달 배우고 바로 찍었거든요, 영화를. 에. 그래서 되게 긴장한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좋았어요. 태우 씨는 어땠습니까? 일단 저도 이 연예인을 시작하기 전에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큰 스크린에 내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 네 막연한 상상이었는데 에. 그게 이제 데뷔하기도 전에 이뤄진 일이라서 에.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는 연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면이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일단 연기를 처음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허공에서 드론이랑 막 총을 쏘고 싸우는 장면인데 제가 총을 쏴본 적도 없고 드론이랑 싸운다는 그 상상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거랑은 또 다른 네.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의 도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Yo. 우리만의 길을 갈고 닦는 중이에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피원언니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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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like this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다. 네 이거다. 야, 이거는 저희가 이제 1집, 2집 하적을 활동을 했었지만 뭔가 그렇게 대중들이 들었을 때 막 중독성 있는 따라 부르기 쉽고 그런 곡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곡은 훅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무도 네, 너무 맞아요. 멋있어. 예 우리 감사합니다. 리더 입장엔 어땠습니까? 이거 우리 멤버들하고 맞을까? 사실 처음 데모 들었었을 때는 사실 좀 이거 타이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느낌은 네 근데 저희가 녹음해보고 안무도 나오고 연습해보니까 아 저희가 나왔던 타이틀곡 중에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어나머니 멤버들이 만들어낸 살려낸 곡일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팀이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피어나머니가 살리고 살려서 첫 느낌과는 또 다르게 반전을 준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올로케로 하셨더라고. 네.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는 이제 영어가 좀 더 편해가지고요. 맞아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네. 그래서 저기서 뭔가 영어도 사용하면서 뭔가 편안한 곳에서 할 수 있었어가지고 뭔가 더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아니 영어 좀 많이 썼어요? 어때요? 본인 생각보다. 네 많이 쓴 것 같아요. 오!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저기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댄스분들 더 랩이라는 댄스 크루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저기 있는 모델분들이랑 아니면 그 저기 스태프분들이랑도 되게 뭔가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태호 씨 어떻게 우리 리더의 영어가 큰 도움이 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거의 통역기였어요.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상황에서 기호가 다 대처를 해줬어요. 아 이거 얼마나 또 고마워 그러면. 맞아요. 예. LA 올로케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미국을 가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처음이어서 일단 너무 설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맞아요. 가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좀 찐으로 잘 즐긴 것 같아요? 영어는 뭐 잘 안 됐지만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네 저는 거기 있는 음식도 다 저한테 잘 맞았고 되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저희가 1집, 2집 찍었던 뮤비보다 아직 두 번밖에 촬영을 해보지 못했지만 제일 이번에 가장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즐기게 됐죠. 네. 어떻게 그 스쿨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이런 씬들 어땠습니까? 얘기 좀 해줘요. 이게 그날이 LA는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덥더라고요. 하늘이 그냥 파랗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 차가 철판이니까 뜨겁지.
저는 제가 삼겹살이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 아, 나 그 생각을 못했네. 아 그렇군요. 불판에 구워진 느낌인가요? 네, 불판에 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영상은 참 멋있는데 여러분, 아 그런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또 기우 씨는 또 차문이 위로 싹 올라가는 그 차에 타본 소감 어땠어요? 일단 제가 운전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차 안에서 뭔가 좀 하는 척하고 그렇죠. 막 뭐 시도는 걸고 막 해보니까 뭔가 처음엔 되게 몰라가지고 뭐 좀 안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차 문도 너무 멋있었고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고 해가지고 뉴비에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본인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면 된 거죠 뭐. 예, 멋있었습니다. 엔딩 포즈를 봤는데 예, 볼콕 엔딩도 그렇고 뭐 V 또 뭐 엔딩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엔딩이 안 와서 못했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저는 이게 살짝 TMI이긴 한데 부탁드려요. 저는 뭐 플라잉 키스도 했고 그다음 뭐 고양이도 했고 네,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엔딩을 말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는 거였어요. 했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뭐 딱히 하고 싶었던 거 없고 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윙크 엔딩 좀 한번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윙크도 잘하죠. 윙크도 예, 양쪽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네, 세 번 윙크해드렸어요. 세 번. 이야. 혹시 또 기우 씨는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요? 네. 사실 저도 벌콕이랑 막 이런 것도 사실 좀 시도적. 원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 좀 귀엽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또 뭐 더 시도할 만한 게 있나? 뭐 이런 거? 아 네네. 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앞으로 또 연습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무대에서 공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이 수두룩한 명곡 맛집입니다. 나인뮤지스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무대하는 모습을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단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자체 제작돌 AB6IX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릿 흐르고 있습니다. AB6IX의 전웅 동현 씨가 대전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전혀. 태우 씨? 저도 대본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요. 네. 이분들은 대전 어필을 약간씩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현 씨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대요. 대전에서 워낙 왕자님으로. 네. 네. 혹시 태우 씨는 대전 다닐 때 본인이 좀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유는요? 제가 성격이 되게 유하고 좀 누구랑도 좀 잘 친해지는 성격이어가지고 뭐 이쪽 반 저쪽 반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MBTI E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성격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컬이나 아니면 뭐 내 외모나 이런 거 아니고 성격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좀 했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다들 알기는 했어요. 아, 이거 유명했었네 그러면. 네. 아니 이거 본인 데뷔하고 나서 친구들의 반응 좀 들은 거 있어요?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일단 너무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인지를 잘 못해요. 제가 너무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가 와가지고 그쵸. 이제
남자 친구들은 이제 음악 방송 같은 거를 잘 안 챙겨 보더라고요. 군대 가야 봐요. 군대 가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들이 다 연락이 와요. 군대에서 있는데 네가 나오더라. 너무 신기했다라는 연락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러 명한테 받았군요. 네. 그리고 뒤에 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너 누구 어느 걸그룹이랑 친하니? 맞아요. 이 질문이 오죠. 맞아요. 어제도 왔어요. 아, 군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예. 친구들아 요즘 눈 오는데 눈 잘 치우고. 아, 힘드네. 힘들어요. 너네가 말하는 친한 친구분들 없어. 우리 멤버들끼리 막 친해. 아유. 내가 누굴 뭐 말해줄 사람이 없다. 아유, 싹을 자르네요. 아유, 군생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어깨가 쑥 빠졌을 거예요.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네. 예. 아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리더 기호 씨도 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네. 아니 거기서도 케이팝을 좀 들어요? 어때요, 학생들이? 이제 유명하긴 했었어요. 이제 들을 애들은 들었고요. 네. 안 들은 애들은 안 들었어요. 그냥 그럼, 취향의 차이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학창 시절 때는 누구 음악 제일 많이 듣고 막 그럴 때였어요? K-pop요? 네, 그 당시. 그때 당시 누가 난리가 났을 때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여가지고 네. 막 레드벨벳 선배님들 되게 인기 많, 트와이스 선배님들도 인기 트와이스, 되게 많았었고요. TT 막 이... 맞아요, GT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기억 갑자기 기억 확 나네. 그럼 그 춤 다 따라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복도에도 막 예 애들이 막. 막 티티 막 네. 춤추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한참 좀 인기 많았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춤은 사랑받는 춤이기 때문에 아, 그 시절 그때였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혹시 롤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누굴 보며 꿈을 꿨어요? 제가 사실 이제 그 한국에서 가수 할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저희 친누나가 이제 차에서 그 딘 선배님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그거 들으면서 맞아요. 막 그런 노래 막 틀어줬는데 예. 이제 그거 들으면서 오 한국 음악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은 댄스곡은 아니었고 네네, 감성적인 맞아요. 음악이었군요. 맞아요. 누나한테 감사 인사했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교시가 있는 건 누나 때문이에요. 감사 인사 전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너무 현실남매, 현실남매. 누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지금 봐도 멋진 퍼포먼스, 제복 입고 북치던 누나들의 모습 못 잃어. 원족, 칼군무돌, 애프터스쿨,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뱅 흐르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칼군무잖아요. 네.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쇼케이스에서 믿고 듣는 퍼포머라고 불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예, 연습 이번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각 딱딱 맞던데. 와우. 거의 1년 했지? 듀얼라이트 거의 1년 한 번. 사이렌도 그랬고요. 겁나니 때도. 겁나니도 네. 겁나니 때도 진짜 너무 진짜 각이 잘 맞았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습 정말 1년 가까이 여러분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가희 씨가 요즘에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녹슬지 않은 춤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예능 멤버로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예능 멤버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예능 멤버 태호요. 이유는요? 태호는 이제 막 뭔가 활발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근데 진짜 말로 되게 재밌어요. 가끔씩. 네. 이래서 뭔가 좀 말로 좀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태호 씨를 추천합니다. 그럼 태호 씨가 보기에 아 예능 멤버 이 친구 알아줘야 저는, 된다. 네. 저는 저희 팀의 막내 소울이라는 소울. 친구가 있는데요. 알죠. 그 친구가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 꼭 있어요. 네. 정글의 법칙이나 아니면 막내를 고생을 시키려고 그 친구가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즐겨요? 네, 너무 즐겨요. 소울 씨. 네,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네, 아주 뭐 그 프로그램 명까지 딱 집어 드렸습니다. 네, 연락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피오나모니, 기호, 태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피오나모니 러브게임 혹은 피오나모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데뷔 당시 가요계 해병아리였는데 이제 멤버 전원이 성인이 돼서 매운 마라맛 무대를 선보인 NCT 드림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엔시티 드림 막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꽂힌 맛, 좋아하는 음식 최애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저는 새우볶음밥입니다. 아,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새우볶음밥? 네, 베트남 살국수 파는 집에 그런 새우볶음밥 되게 좋아해요. 원래 베트남 분들이 이 잘 볶아요, 거기가. 그런가 봐요. 볶음밥 진짜 네. 예, 맛있죠. 새우볶음밥. 짱이에요. 예, 태호 씨는? 저는 요즘에 육회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왜요, 육회? 육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육회의 맛을? 아예 못 먹다가 이제 저는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아예 못 먹다가 이제 매니저님이 한번 도전해봐라 시켰거든요. 한 입 먹어봐라 했는데 그때 먹고서 푹 빠져가지고 그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배달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배달을 시켜요. 그래, 그래야죠. 아, 이제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죠? 아, 너무 납니다. 예, 예, 육회. 아, 또 새롭네요. 아이돌이 또 육회라. NCT 제노 씨의 본명이 이재노인데요. 인터넷 소설 주인공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태호 씨 본명도 태양. 네. 그죠? 맞습니다. SF9의 유태양 선배. 네, 맞아요. 직접 한번 본 적 있어요? 자주 봬요. 회사에 자주 계셔가지고. 근데 이름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네? 이름 이야기, 유태양, 태양 본인의 이름 이야기 선배님하고 한 적 있어요? 이름 얘기는 따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태양 씨도, SF9의 태양 씨도 태양을 검색하면 하늘에 뜨는 태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유태양이라고 본인이 이제 약간 그 이제 어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은 혹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태양에 대해서요? 네, 뭐 본명 뭐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지금 활동명이 좋아요? 저는 활동명이 아직 저랑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 태호가? 네, 그래가지고 제 팬분들은 저를 거의 최태양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아직도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되면 많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최태양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검색하실 때 좀 편해야 되니까, 그죠? 네. 아니, 태양이라는 이름이 학교 다닐 때는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예쁘다는 소리는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고, 근데 태양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쵸? 네. 네, 맞아. 유태양, 최태양 뭐 많이 있고, 또 우리 빅뱅 태양 씨도 있고, 뭐 활동명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검색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할게요. 전화 걸어 엄마에게 묻는다고. 음악을 찐으로 즐길 줄 아는 분들, 슈퍼스타 K 시즌3의 우승팀 울랄라 세션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천재적인 프로듀싱 능력을 가진 오빠와 천재적인 보컬 실력을 가진 동생이 한 팀이 되어 최강 뮤지션이 됩니다. 음악 천재 남매 악동 뮤지션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악동뮤지션은 낙하 작업할 때 아이유 씨와 함께해서 특급 콜라보가 성사가 됐습니다. 태호 씨는 엠플라잉의 회승 씨하고 콜라보하고 싶다고 밝혀가지고 네. 뭐 어떤 느낌으로 어떤 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회승 선배님이 굉장히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 최고지. 막 네. 폭발적 고음. 맞아요. 아, 진짜 최고죠 거기. 네, 저도 한번 그런 좀 고음이 있는 발라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콜라보를 성사시켜보고 싶어요. 네. 네. 기호 씨는 혹시 선배님들 중에 혹은 회사 동료들 중에 콜라보 해보고 싶은 무대나 뭐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전 사실 그 밴드 음악이 너무 좋아해요. 밴드 음악.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CMB 선배님들 있고 FTN 선배님들도 있어가지고 거기 밴드 맛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야, 근데 엠플라잉의 그 승엽 씨도 곡을 너무너무 잘 맞아요. 써서 승엽이 거기... 형도 되게 많이 써줘요 저희. 그죠? 네, 조언도 많이 해주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 거기랑 같이 특급 콜라보 성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장난꾸러기처럼 음악을 즐기던 다섯 명의 소년들 B1A4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비욘드4의 막내 공찬 씨가 소문난 집돌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퐁퐁 내렸을 때도 집에만 있어가지고 눈 오는 줄 몰랐대요. 팬들이 글을 올려줘서 알았대요. 예. 우리 피연 하모니 숙소 생활하고 있죠. 네. 집안에서 뭔가를 하는 멤버 누굽니까? 조용히 집안에서. 예. 소울이가 오늘 소울 씨 방송 같이 네. 하고 있네요. 계속. 아 예. 거의 만약에 저희 휴가를 받으면 네. 거의 24시간 항상 숙소에 있어요. 숙소 집에 좀 마음 아프긴 한데 막 같이 나가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니요 저 숙소에 있을래요? 이래요. 아 그럼 숙소에서 뭐해요? 게임도 있고 뭐 맞아요. 게임 하루 종일 게임. 그렇지 게임하면은 네. 사실 못 나가죠 밖에. 맞아요. 아 게임 매니아군요. 네. 소울 씨 게임 잘해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두 분이 게임에는 별 큰 관심이 없군요. 맞아요. 네, 저도 요즘 네. 큰 관심이 없고 네. 아 그래서 우리 조용한 멤버로 소울 씨 맞아요. 혹시 피어나모니만의 숙소 규칙 같은 거 있어요? 어때요? 뭐 저희는 먹으면 바로 치우는 게 규칙이었는데 뭐 안 지키더라고요. 잘 안 지켜져요. 아, 제일 깨끗해요. 아 태호 씨가 좀 답답하겠네 그럼. 네. 아 네. 네. 아, 왜냐면 그거 치우는 멤버가 항상 치우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아, 그죠. 계속 어지르는 멤버. 아, 네. 그 종섭, 멤버에게. 종섭이와 인탁인데. 예. 치우자. 그래. 예. 아, 이렇게 좀 치워줘야죠. 그럼요. 예. 리더로서 숙소 생활 뭐 또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규칙 같은 거요? 예. 뭐 이런 거는 동생들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큰 불만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뭐 열심히 잘 치우고 그리고 이제 본인 물건만 만지고 다른 사람 물건 만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personal space를 지키자. 그치, 그거 지켜줘야죠. 아니 네. 근데 속옷이라든지 양말이 섞여가지고 많은 규칙들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칙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거 섞이면. 그 인탁이라는 친구는요. 네. 이게 한 브랜드에서만 사요. 아 그럼 그 친구가 딱 알고. 네. 네. 그 저도 이제 그 제 브랜드도 있고요. 아. 그래서 애들이 서로 알아요. 그 소울이도 있고, 아, 이 속옷은 속옷은 얘 거고, 그 알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겹치지 않아요. 네네. 브랜드를 다 따로 써서. 맞아요. 아, 전혀 문제 없습니까? 맞습니다. 양말은 어떻게 해요? 양말은 좀 문제예요. 네, 양말. 제 양말 네. 세탁기가 먹는 건지 애들이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한쪽 없어져. 요즘 따라 더 그래요. 여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탁기가 먹더라고. 그죠? 그건가? 아주 그냥 숙소에 세탁기들이 그렇게 양말을 먹더라고요. 아니 태호 씨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말, 내 양말 어떻게? 저는 해요? 절대 섞일 일이 없는 게 저는 이게 비법이다 비법. 예. 속옷이랑 양말이랑 예. 옷이랑 예. 그 연습생 연습복이랑 이게 예. 되게 많아요. 예. 딱 한 달치가 딱 준비돼 있어요. 아. 그래서 입고 저는 바로 안 빨고요. 넣어둔 다음에 예.
저희 엄마가 와서 아~ 빨고 싹 갖다줘요. 엄마 도움을 받으시네. 네. 아 그러면 전혀 섞일 일이 없네요. 네, 전혀 섞일 일 없어요. 어쩐지 태우 씨 얼굴이 아까보다 편하더라고. 아유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 좀 전하세요. 엄마 항상 고마워. 에이.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 그렇죠. 어머니가 이 영상 나중에 보시겠죠? 꼭 다 봅니다. 에, 어머니한테 에,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아유 어, 귀여워. 이 정도 해줘야 돼요. 누나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누나 사랑해. 아유, 아주 온도차 확실히 나네요. 온도차. 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뚜렷하고요. 뭉치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치명적인 섹시미를 갖춘 먼텍스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러시 아워 흐르고 있습니다. 태호씨가 그 멘트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몬스타엑스랑 활동 시기가 겹쳐가지고 무대를 네. 보게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맞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예 실제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주간 아이돌의 프로필에도 몬스타엑스 이제 언급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면 거의 몸베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때요? 그 어떤 점이 가장 좀 감동이었습니까? 몬스타엑스에 대해서. 어 일단은 제가 처음에 가수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네. 이제 아이돌 분들보다는 이제 살짝 그 솔로로 네. 그런 것만 생각해 아이돌을 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데뷔하고서도 잘 모르고 모니터만 조금씩 하고 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 무대를 보고 네. 제가 원래 빅뱅 선배님들을 되게 광팬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딱 몬스타엑스 선배님 그 무대를 음방 딱 보고 와 진짜 대박 진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아, 너무 멋있지. 그때부터 이제 다른 아이돌들 무대도 전부 다 예.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꿀디하고 체디 만났잖아요. 챌린지 같이 하고 막 이러는 거 막 봤거든요. 네. 예, 지웅 씨하고 막 아니 직접 만나서 방송 해보면 어땠습니까? 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 목소리부터 네. 그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가 네. 예, 오, 되게 뭔가 좀 멋있더라고요. 그 무대하고 또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때 뭐 좀 잘 챙겨줬어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 너무 잘 챙겨주셨고 그 주원 선배님이 네. 제가 그 잠깐 거기 이 뭐야. 카메라만 켜지고 마이크는 다 꺼졌을 때 그 네. 제가 좀 거북목이 심해요. 등이 많이 굽어있는데 어, 와가지고 네. 직접 펴주시면서 아. 등 펴야지 네. 충선이 예쁘다 항상. 아, 본인도 약간 거북목이거든. 그 제가 알아봤는데 되게 심하시다. 네, 많이 심해가지고 옆에 누구 거북목이 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좀 잡아주는 네. 아 그럼 주원씨가 특급 레슨을 좀 해줬나요? 좀 등 펴주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아, 그래. 제가 요즘 필라테스를 할까 생각 어? 주원씨 때문에 그지? 네 맞아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주원씨도 본인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이기 때문에 네. 필라테스 하면은 예, 진짜 꼭 그 필요할 것 같고 네. 아 그러면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필라테스도 가끔 이제 해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멤버 인탁이라는 네. 친구가 어, 기호도 하고 싶다고 할, 맞아. 지금 말을 안 했어. 네. 아, 그래? 왜냐면 기호 씨랑도 어울려. 이 성향이 이 아, 필라테스가 그래요? 어울려요. 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 주원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아, 주원 선배님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직캠 보고요. 아... 너무 너무 팬입니다. 네, 맞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주원 씨 덕분에 또 우리 팀들이 예, 태호 씨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또 필라테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으면 못하지만 또 맞으면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크레지카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이 곡 제목을 숨겨왔던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곡 제목은 She Is입니다. 크레지카이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still here, it's not the end.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분들입니다. 자체 발광하는 하이라이트가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어온다 흐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은 뭐 운동을 다 너무 좋아하니까 네. 우리 편어머니도 운동 좋아하는 멤버 혹은 아육대 아 이 멤버 이거 좀 해줘야 된다 추천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 저는 태어요. 태호씨 어떤 종목? 달리기도 너무 잘하고요. 달리기. 예. 그리고 뭐 또 잘하냐? 뭐 다 배구. 배구도 잘하고요. 볼링도 조금. 볼링. 근데 다 좀 볼링하잖아. 운동 신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네. 아니 그 볼링도 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정글의 법칙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소울 씨를 추천했죠? 저는 사실 벌레를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그럼 못 가 못 가. 네, 그럼 못 가요. 맞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아는 형님도 네. 좋고 네. 기호는 너 런닝맨 꼭 맞아 맞아 제 꿈이었어요 런닝맨 이유는요 누구 만나고 싶어서요 저 유재석 선배님이 너무 좋아 네. 뵌 적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런닝맨에서 한번 꼭 뵈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아 우리 태호 씨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기호 씨는 어때요 달리기는 못해요 되게 못해요 아 이거 되게 못하면 좀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좀 달리기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필을 좀 하세요 나는 뭘 잘할 수 있다 런닝맨 가면 뭘 잘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달리기는 못하지만 이제 좀 윗있게 좀 웃기게 좀 유머러스하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리더 기호씨 앞으로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연락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녀섭씨가 복면가왕에 나가서 8연승을 할 정도로 여기는 뭐 거의 뭐라 신의 보컬이지 뭐 여기는 네네. 수준급 보컬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분도 사실 이제 커버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커버 영상 보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좀 새롭게 태호 씨 여기서 한 두 소절 정도 부탁드리면 커버할 수 있는 곡 뭐 있을까요? 그러면은 음악 저희가 살짝 내려드릴게요.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 노래 나왔으니까 예. 하이라이트 네. 예. 12시 30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2시 30분 어머어머 이 곡은 저 이제 예상치도 못한 곡인데 두 소절만 카메라 네. 보고 부탁드립니다 5, 6, 7 12시 30분의 시계바늘처럼 서로 등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와 어떻게 이게 가사까지 다 싹 다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네. 아니 그래도 갑자기 부탁하면은 가사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맞아요. 생각 안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한 보컬 감사드려요 아니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리더가 약간 부담이 오는데 그냥 패스할까요? 아니면 본인도 한 두 소절 도전하시겠어요? 어떡할까요? 저는 그 이제 제가 옛날에 불렀던 All of Me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예. 5, 6, 7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멋있다. 어머 네, 이거 감사합니다. 패스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진짜 최고 최고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선물이 됐고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멋진 보컬로 예 뿜뿜 매력 뿜뿜 예,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연기, MC, 예능, 뮤지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분들이 뭉쳐 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슈퍼주니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공개할게요.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뮤지션이죠. 자랑스러운 월드와이드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팀명이 다섯 글자인 요즘 그룹 1위를 차지했고요. 버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Follow Me 이거 수록곡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던 곡이에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와, 오늘 저랑 첫 만남이었는데 교 씨 못한 얘기 없어요? 일단 못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감사드리고 싶어요. 뭐요? 아니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예, 예. 너무 긴장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예. 긴장했는데 근데 아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예. 돼요. 막 그냥 재밌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진짜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이제 부담이 확 빠지고 되게 그냥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태호 씨가 또 옆에서 같이 또 재밌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세 명의 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까 기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뭘 어떻게 더 잘해드려야 되나 사실 제가 좀 떨렸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 너무 진짜 완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TV로 많이 봤는데 아 TV로 봤어요? 다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너무 잘해주시고 천사이신 줄 알았어요. 아유 어머 새로운 애칭이 생겼어요 여러분. 천사. 네 감사드립니다. 콘서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두 분 멋진 무대 보여주실 거라 예상하고요. 마지막으로 키스 따랑해요. 예, 기호 씨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보라트 같이 예,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따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피스 따랑해요. 둘, 셋. 피스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